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4년 제2회 때 봤던 산업안전 기사 실기 필답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답안을 작성하시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 재해 예방 대책의 4원칙을 쓰고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한번 적어보시고 저하고 또 맞춰보셔야 됩니다. 자, 4원칙을 쓰라는 것까지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걸 설명하시오 하는 거는 또 잘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다시 한번 더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재해 예방의 4원칙은요, 암기하는 방법으로서 예원인 손대면 안 돼요.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는데, 예방 가능의 원칙, 원인 계획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입니다. 그죠? 이 네 가지를 단순하게 적으세요 하는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라, 적고 설명하라는 것은 사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는 또 많이 나오지만 추세가 항상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단순한 거에서 개념을 아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도록끔 유도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예방 가능의 원칙은요, 재해는 원칙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러 하기 와서 산업안전을 배우는데 이거 해서 합격하겠나 안 하겠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합격한다. 틀림없이 합격한다는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은 가능하다는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원인 계기의 원칙은요, 원인은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이 앞에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얘기는 도미노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사고 연쇄성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즉 사고의 직접 원인인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 직접 원인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간접 원인, 개인적인 결합이나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인, 이런 간접적인 원인들도 영향을 미쳐서 원인이 계기가 되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 손실 우연의 원칙은 뭡니까? 손실은 우연성이 많이 크다는 겁니다. 예, 2층에서 떨어져도 다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고, 10층에서 떨어져도 다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연성이 크다는 거고, 대책 선정의 원칙은요, 어느 재해든 반드시 대책은 세울 수가 있고 그 대책을 수립해야만 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사고에 의해서 생기는 상해의 종류의 정도는 우연성이 큰 게 손실 우연, 예방 가능은 원칙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원인 계기는 직접 원인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원인도 연계가 되어서 일어난다, 원인 계기고요. 대책 선정은 명확한 타당한 재예방 대책이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대책 없이는요, 다음에 유사재해나 동종재해를 예방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재해 조사를 하고 나면 항상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다음에 그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네 가지 원칙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간단한 정의를 쓰세요. 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봉 총괄 책임자를 선임해야 될 사업을 네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있었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그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 간단히 얘기하면 회사마다 직급은 다르지만 공장장이라든지 건설 현장 같으면 현장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뭡니까? 반드시 도급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현장에 여러 곳의 업체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이 와서 한 곳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 전체 리더가 한 명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통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뭡니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선임해야 될 사업이라 그랬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수급인을 포함한 수급을 받는 수급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글을 다 적으셔야 됩니다. 수급인의
수급인으로서 근로 일을 하게 되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면은 어떤 도급 사업장을 막론하고 안정원 총괄 책임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는요. 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한 그죠?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포함한 총 공사 금액이 한번 적어 보십시오. 총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금액으로 따졌을 때 건설업에서는 20억 120억, 150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120억은 건축이고요. 150억은 토목이고요. 그리고 20억일 경우에 20억이 따로 있는데 20억은 딱 두 곳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죠? 20억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에만 20억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120억. 그리고 토목일 경우에 150억.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20억이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100명 이상이면은 다 해당이 된다 그랬는데 50명만 넘어도 되는 경우 해야 되는 사업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하실 때에 토일은 선보로 다니제 얼굴에 광 내고 이렇게 요시라 그랬죠. 그죠? 토사석 광업 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보터 건조.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떼내는 거죠. 두 개라 적으시면 두 개로 두 가지 적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첫 번째 수급인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하고 뒤에 괄호해서 요 내용 50명 이상일 경우 토사석 광업 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보터 건조업 50명 이상일 경우에 안정원 총괄 책임을 선임한다라고 괄호해서 표시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 개수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이걸 별도로 항목으로 적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3 해가지고 수급인에 고용된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일 경우에 토사석 광업 그죠? 또는 1차 금속 제조업과 선박보트 건조업도 마찬가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일 경우에 선박보터 건조 이런 것에는 따로 해야 된다. 네 가지라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를 적고 그다음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적고 요걸 또 따로 적고 이렇게 하면 네 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개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답안을 작성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 기본입니다. 그다음 수급인이 공사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 총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요 두 가지가 먼저 기본이고요. 그 다음 50명 이상인 경우 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일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선박보터 건조 또 50명 이상인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한 가지 더 다섯 가지로 쓰시고 하면 토사석 광업을 또 하나 더 떼내는 거죠. 이제 요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지혜롭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안정원 총괄 책임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안정원 총괄 책임자의 업무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위험한 수도 작업은 인지하게 하라. 이렇게 암기를 했었던 거죠. 한번 더 점검하고 넘어가십시오.